어색하지만 벌써부터 저를 설레게 하는 그 말. 여기는 영스트리트. 저는 이준입니다. 이준의 애칭 만들기. 아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붙여주시는 건지 모르고 제가 스스로 정했어요 사실.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은 행자 씨. 저희 이제 영스트리트를 안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이야? 저렇게 부르지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우리끼리는 뭔가 통합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행자 씨 딱 마음에 들어요. 준행자 씨 이렇게 주셨고요. 네, 선물 드릴게요. 국내 최초 애칭 스스로 정한 DJ. 준디 팡팡 어때요? 준디 잘한다 팡팡. 남자가 봐도 조각상 같으니까 각디. 자기 전에 편안한 밤 만들어주니까 잔. 우리의 캔디가 되어주세요.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정할게요. 저는 이걸로 선택했습니다. 행자씨! 이거 뭐 여러 저는 그 뭐랄까요? 저는 답정너인가 봐요. 제가 유일하게 하는 줄임말. 답은 정해져 있어. 넌 대답만 하면 돼. 아 실로폰 늘었다. 참 행자씨 뜻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? 행복한 자석. 네 저는 준행자씨 이렇게 되겠습니다. 오늘 영수는 끝! 에러.